이번 주 마지막 주간 키워드 진짜 사나이. 실제 군 생활을 리얼하게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진짜 사나이. 진짜 사나이들 중 지난주 휴가를 나온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팬분들께도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오빠. 무슨 소리예요? 전 세계 여성 팬들의 아쉬움과 눈물을 기로한 채 군에 입대한 완소남 송중기 씨. 지난 8월 군에 입소한 송중기 씨는요, 현재 22사단에 배치돼서 수색대원으로 충실하게 복무 중인데요. 그가 떠난 지 어느덧 5개월. 5, 4, 3, 2, 2 1. 1. 드디어 첫 정기 휴가를 맞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. 정기 휴가 이제 다 모든 군이 다 비슷해요. 첫 번째 휴가니까요. 그럼요. 부모님 뵙는 게 제일 먼저죠. 군 생활은 그냥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훈련 받고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입대 전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동적인 이벤트를 선물했던 준비 송중기 씨. 이번 휴가 때도 팬들을 위한 이벤트 있을까요?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아직까지 할 계획도 없고요. 네. 편하게 좀 쉬다 가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. 내가 22일 정도에 복귀할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송중기 씨, 남은 휴가 알차게 보내시고요. 400일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해서 만나요.